자, 카메라 보시고요. 네. 자, 오프닝 멘트 확실하게 쳐주시고요. MC 소개 멘트까지 같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멘트 하이 큐. 네, 신년 특집 실버 TV 여러분과 함께하는 트로트 대행진. 네. 진행을 맡은 예쁜 우리 조이 씨. 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공.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다가가세요. 여자 친구한테. 다시 가겠습니다. 그 멘트를 그 서로 소개해 주시면 아시고요. MC 진행을 맡은 오해기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네. 자, 카메라 보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멘트 하이 큐. 네, 신년 특집 실버 TV와 함께하는 트로트 대행진 진행을 맡은 저 오해균입니다. 조이 인사드립니다. 자, 다시 갈게요. 그 저는 오해균. 네, 저를 빼주시고요. 자, 카메라 보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하이 큐. 네, 신년 특집 실버 TV와 함께하는 트로트 대행진 진행을 맡은 저 오해균. 조이 인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갈게요. 네. 그 저는 해주세요 그냥. 네. 진행을 맡은 오해균입니다. 네. 자, 카메라 보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멘트 하이 큐. 네, 실버 TV 신년 특집 트로트 대행진 진행을 맡은 오해균. 조이 인사드립니다. 아, 조이 씨. 네. 조이 씨는 언제부터 그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 저는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네. 어떻게 노래를? 왜인지 아세요? 모르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암 하고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암이라는 그 음을 가지고 암. 태어나서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 고통의 세계로 나와서 어머니 그 장소에 있다가 너무 좋은 데 있다가 나와서 힘들어서 운다고 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한국인들은 네.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네. 좋아하고 네. 모이면 다 춤추고 노래하고 네. 또 우리 트로트잖아. 네. 네? 이 트로트 대행진도 네. 춤추고 노래하고 네. 하여튼 이 멋진 무대를 이어줄 자 우리 가수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근이라는 노래는 미소. 네, 모셔볼까요? 네. 자, 그럼 끝 멘트 다시 한번 갈게요. 잠시만요. 자, 끝 멘트만. 바로 가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카메라 보시고요. 자, 멘트 하나, 큐. 예, 바로 가시죠. 네, 조이 씨, 그럼 다음 가수를 소개해 주시죠. 네, 미소가 보입니다. 예근이랑. 네, 모셔보겠습니다.